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 00027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24일 오후 1시 16분입니다.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분석하고 있는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을 원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예전에 기아를 잊어라. 이제는 EV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 될 것이다. 이제 기아차가 기아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죠. 이제 내연기관의 어떤 이미지를 벗어나서 테크 기업으로, 미래 테크 기업으로 한번, 네, 플랫폼 기업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바꿔가지 않나. 자동차 섹터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체력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EV 11개 모델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 EV 시장 점유율 6.6% 글로벌, 그리고 영업이익률 6%, 2025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고, 브랜드 정체성 변화하고 있고, 현대차 아이오닉5에 이어서 기아의 첫 EMP, EGMP 모델 7월 국내 출시 예정, 고 기대감, 그리고 미래 PBB,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 시장 선점을 위해 기아차 EV 전용 플랫폼 키울 거. 그리고 요거는 뭐안 돼도 상관없는, 뭐 기대하지 않으면 뭐또 좋은 소식이 날수 있고 하니까. 네. 애플카 위탁 생산 모멘텀 여전히 존재. 뭐 기아차랑 뭐 애플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모멘텀은 많으니까요. 자, 기아차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할게요.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지금 현재 오늘 3000포인트를 이탈한 이후로 2971이 이제 최저점 찍고, 현재 3000포인트랑 뭐2994요 구간대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현재 계속 3분봉상으로 이 구간 저항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 3분봉상으로 120선을 좀 돌파해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체 매동을 보면요, 코스피 매동만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세로 가담을 해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기아차도 거기서 좀 뿌리하진 않죠. 현재 주가도 오늘 살짝 21선을 이탈한 이후로 지금 21선 안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61선까지는 안 내려갔고요. 그래서 21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한 2시 지나서 좀 투매가 나올지 그건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지 라인 8만 100원 정도, 61선 요 구간은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고, 현재 프로그램 매도세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연기금은 다시 매도세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에 이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않냐, 그 기로에 서 있고, 만약에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61선까지 봐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주봉상으로도 5일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는 강보합, 나쁘지 않은 월봉이죠. 그래서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오늘 21선이나 60일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향후 좀 박스권 흐름으로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하겠고요. 좋아요 좀 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가 없어서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라이브 초록색 불 깜빡깜빡거리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탭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매일매일 국내외 어떤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무료 추천 종목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수익률 그리고 승률 등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 오늘 3월 2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하는 사항들 이 6가지 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주시기 전에 7시 41분부터 이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먼저 브리핑을 하십니다. 하시면 뭐 나스닥, 다우 어떤 시황에 대한 부분과 어떤 상승이나 뭐 하락에 대한 원인 등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9시부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이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렇게 차트로서 호가창이랑 이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고 1차 목표가 달성, 뭐 2차 목표가 추가 상승 등 상승에 대한 뭐 그런 브리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락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